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내시온의 대표이사 정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식을 따지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라고 놓고 보면은 쉽게 이제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망간 자료 전송 솔루션, 시스템 접근 제어 솔루션, 모바일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 고객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이 주 고객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고, 디내시온이 어떤 회사냐, 어떤 회사냐를 놓고 보면은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가고 뭔가 비전을 만들어가고 이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연구소 소속으로 보안 솔루션 웹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박 선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보안 솔루션 웹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망 연계 및 캠패스라는 패스워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웹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 입사했을 때 3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금 벌써 약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늘어난다 하면 이제 저한테는 식구가 늘어나는 거죠. 이 식구들이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고민하던 것들을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고, 내가 그 사람들의 고민을 꿈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채워주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 사업 1본부 컨설팅 1팀에 근무하고 있는 조희숙입니다.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르게 독특한 부분이 고정 좌석제가 아니라 매일 이제 자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좌석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날 그날마다 이제 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생기잖아요. 그 대상자들하고 업무를 진행을 할 때 밀접하게.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저희들을 직원이라고 칭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칭하고 또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챙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저희 디내시온에서는 직원들이 본인의 이제 개인의 삶과 그다음에 일의 균형을 잘 맞춰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복지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여름마다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하는 패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전 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호텔 리조트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아이들한테는 엄마와 아빠의 이 회사의 이미지나 일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기회 창출의 다양성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상장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메리트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고, 회사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 하면 결국은 직원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보안이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고객들로 하여금 보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막상 다가가 보면은 쉬운 그런 개념이고 또 하면은 좋은 거다라는 걸 많이 인식시켜주고 싶고요. 그럼으로써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디내시온이 네트워크 보안의 표준이 되는 회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내시온이 꿈꾸고 있는 회사의 미래가 언젠가는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저도 함께 하고 싶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